하는 형님 보아. 극심한 무대 공포증. 일본서 라이브 무대 망치고 생겨. 점. 보아가 무대 공포증을 고백했다. 20일 방송된 JTBC 아는 형님에서는 데뷔 18년 차 가수 보아가 출연해 무대에 공포증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. 이날 보아는 일본에서는 100% 라이브 무대다. 나는 라이브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 라며 처음으로 무대를 완전히 망쳐버렸다. 그 이후로 무대 공포증이 생겼다 고 고백했다. 이어 보아는 엄청 심한 편이다. 무대에 오르는 것이 가장 무섭다 라며 라이브를 실패한 후 계속 연습했다. 죽어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러닝머신이나 안무 연습을 하면서도 계속 노래를 했다 고 남다른 노력을 전했다. 시청자는 역시 보아는 괜히 보아가 아니다. 영원한 아시아의 별이다. 보아는 레전드지 라며 응원의 말을 보냈다.